사실 20, 30대 분들도 뭐 좋아하시겠지만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스릴러라는 장르가 뭐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네. 또 뭔가 연인들이 극장 가서 같이 이렇게 손꼭 붙잡고 그쵸. 막 보고 그러잖아요. 뭐 예. 그런 분들도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, 연인들. 사실 제가 공포영화 이런 걸잘못 봐요. 근데 못 오. 봤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이제 뭐 전혜진 씨랑 같이 영화관 가서 같이 진짜 손 붙잡고 보고 하거든요. 근데 정말요? 좋더라고요. 그런 그 순간순간이. 예. 연인분들이나 뭐 부부. 부부들도 그냥 뭔가 보시면은 뭔가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예. 일단 연인이나 연인. 연인이 되고 싶은 분들? 썸 네. 타는 타입. 썸 타는데 어느 하나 용기가 없으신 분들. 예. 스킨십을 할수 지나가. 있다. 네, 그쵸. 네. 좋습니다. 연인이나 연인이기 직전의 남녀들. 미취학 아동들 외에는 모든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. 영화를 볼수 있는 모든 분들이 봤으면 영화를 찍으면서 저희가 저도 이게 뭐 영화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연령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시원하게 욕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아무래도 그런 걸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쵸. 우리 소년 소녀들도 이렇게 봐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미취학 아동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 외에는 많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. 네. 예, 뭐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청소년들, 성인들 모두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.